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포도 식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요즘 온통 포도입니다. 마트 가도 포도고, 뭐 시장 가도 포도고, 뭐 심지어 저희들 회사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이렇게 트럭에 과일을 파는 아저씨들이 되게 많습니다. 거기도 온통 포도입니다. 길거리에 전부 포도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포도 농사만 하는 것처럼 지금은 완전히 뭐 포도 천지입니다. 이렇게 포도가 많이 날 때 여러분들이 포도 식초를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습니다. 자, 포도 식초 만드는 거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포도 식초 만들 때 포도 식초가 되기 전에 포도주가 먼저 되는 거죠. 이제 포도수를 만들 때 어떤 분들은 포도를 이렇게 사가지고 알을 다 까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이제 큰 이제 그 병에다가 이제 포도를 한 가득 넣고 거기다가 이제 마트에서 파는 소주 있죠. 이제 그 소주를 쭉 부어가지고 놔두면 뭐 6개월 놔두고 1년 놔두면 그게 이제 포도주가 된다. 그러니까 말은 맞습니다. 근데 포도 우란 주는 맞는데 포도를 소주에 우란 거, 예, 우라가지고 포도주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맞는데 그게 포도주는 아니죠. 포도주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포도를 사잖아요. 사면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씻습니다. 씻고 그 알을 딱 까요. 예, 까가지고 그다음에 큰 이런 이제 그거 일본말로 요즘 일본말 쓰면 잘 안 되는데 다라이 이러죠. 다라이. 이제 큰 다라이에다가 포도알을 한 그릇 거기다 붓습니다. 붓고 이제 약간의 설탕이 들어가야 됩니다. 보통 이제 한 20% 정도 보통 설탕을 들어갑니다. 이제 알코올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초기 발효 당도가 이제 24브릭스 정도를 맞춰줘야 됩니다. 그래서 설탕 약간을 거기다 넣고 설탕하고 그다음에 발효 종자균이 들어가야 됩니다. 옛날에는 이제 물 좋고 공기 좋을 때는 포도 모든 생명체에는 발효균들이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사과도 그 껍질에 보면 다 균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요즘은 이제 농약도 뿌리죠. 그리고 뭐 공해도 심하죠. 뭐 이러다 보니까 균들이 있다 그래도 건강하지가 않습니다. 좀 비실비실해요. 그래가지고 그걸 발효 종자균, 새로 좀 야무지고 실한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포도주가 잘 안 됩니다. 이제 중간에 이제 잘 안 된다는 건 중간에 발효가 되다가 이제 막 그 시커먼 곰팡이가 피고 뭐 버른 곰팡이가 피고 뭐 이래가지고 술이 될라다가 말아버리죠. 그걸 우리는 발효 실패를 했다. 발효, 이제 포도주 만드는 걸 실패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근데 방금처럼 이제 큰 다라이에다가 포도를 한 가득 따고 약간의 당을 넣고 그 다음에 요 발효 종자균, 유인균이죠. 요것도 되게 좋은 거고, 요건 더 좋은 겁니다. 유원 플러스균. 이제 그 유원 플러스균을 사용하시든 유인균을 사용하시든 여러분들이 발효 종자균을 거기다 넣습니다. 그럼 얼만큼 넣어야 되는데 전체 무게가 만약 10kg 같으면 요거는 10g만 넣습니다. 10g이라 그러면 조그만한 스푼이 있어요. 그 스푼에 10스푼만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. 그래 그걸 넣고 요렇게 해 가지고 막 주물러요. 예, 막 주물다 보면 이제 포도알이 깨지고 막 이렇게 이제 어그러지죠. 이제 그걸 딱 해서 큰 유리병이 있잖아요. 20리터 유리병, 이제 그 유리병에다가 그걸 붓습니다. 살 이렇게 부어가지고 근데 반 이상 절대 부으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이 포도는 발효가 무지 잘 돼가지고 반 이상 부어버리면 이게 막 팍 올라와가지고 뒤에 뚜껑 열면 막 펑 하면서 이제 위에 저 그림을 세계지도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. 그래서 한 반 정도만 담아야 됩니다. 여기서 꼭 해야 될 거는 그 뚜껑, 플라스틱 뚜껑 있죠. 병은 유리병이지만 뚜껑은 플라스틱입니다. 그 뚜껑에다가 바늘, 이제 바늘을 뺀지로 이렇게 딱 잡아요. 잡아 불로 달궈가지고 바늘 구멍을 최소 2개 내지 3개 정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. 이렇게 퍽퍽 눌리면 구멍이 불을 달궈가지고 넣으면 구멍이 뻥뻥 뚫리거든요. 2개 내지 3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. 보통 발효할 때는 한 개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포도는 이 발효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이제 막 올라옵니다. 그래서 안에 가스가 밖으로 이제 발효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부글부글 하면서 이제 생기죠. 그 가스가 밖으로 빨리 안 빠져나오게 되면, 요게 이제 이렇게 떠요.
떠가지고 이제 그 구멍을 막아버립니다. 막아버리면 뚜껑 열면 어떻게 됩니까? 봉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거죠. 그래서 바늘 구멍을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 뚫어주고 그리고 가만히 놔둡니다. 요즘은 날씨가 좋아가지고 뭐 어디 온도 맞추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. 그냥 가만히 놔둬요. 가만히 놔두면 보통 15일 정도만 하면 술이 됩니다. 근데 이제 15일 정도만 놔둬도 술이 되긴 되는데 우리가 술은 익어야지 마시죠. 잘 익은 술이 진짜 맛있습니다. 그리고 15일 정도 되면 뭐 어째어째 해가지고 알코올 맛이 납니다. 이제 술 맛이 좀 나요. 네, 나는데 이제 정말로 잘하려고 그러면 그걸 한 5-6개월 정도 놔두는 겁니다. 그대로 뭐 뚜껑 열면 안 됩니다. 뚜껑 열지 말고 그대로 5-6개월 정도 놔두면 기가 차게 맛있는 포도주가 돼 있습니다. 기가 차게 맛있는 예, 포도주가 포도술이 돼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포도에 넣은 거라고는 약간의 당, 이 당은 미생물들, 이 미생물들의 먹이에요. 이제 그 발효 과정에서 먹이가 있어야지 얘들이 발효를 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 약간의 당만 넣고 그 다음에 발효 미생물만 넣고 가만히 놔두는데 6개월 뒤에는 기가 차게 맛있는 술이 돼 있다는 거. 그러니까 포도주가 맛있어야지 포도술이 맛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식초로 보내는 거예요. 예, 그걸 가지고 식초로 보내는데 포도술이 맛있어야지 식초가 맛있어집니다. 근데 한 보름 15일 정도만 있어도 포도주는 되죠. 되는데 뭐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저 마트에서 파는 포도주 하면 그게 이게 소주야 포도주야 막 헷갈리잖아요. 네, 그런 맛이에요. 네, 그런 맛인데 이게 한 5-6개월 정도 딱 지나고 나면 완전히 막 엄청나게 맛있는 와인.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뭐 10만원, 20만원짜리 와인 정도 맛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 정도로 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깊어집니다. 단 5-6개월 정도 놔둬야 됩니다. 놔둔다는 거는 이제 숙성시킨다, 발효시킨다, 이런 뜻이에요. 자, 오늘, 포도 식초. 이제 그럼 식초는 어떻게 하느냐. 이제 그 뒤에 이제 그걸 그릇에 그릅니다. 그러면 이제 큰 망태기 같은 데다가 탁 부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밑에 물만 뜨죠. 이제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뚜껑을 바꿔주는 거예요. 왜? 식초 하는 면포가 있습니다. 그 뚜껑을, 이게 안 보이네 또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뚜껑을 바꿔주면 얘가 그 뒤에는 이제 초산 발효가 일어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그 주변에 이제 그 발효를 잘 하시는 이제 유인균 발효 명장쌤들부터 해가지고 뭐 쟁쟁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그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어차피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요거를 그 강사쌤들한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. 이제 저희들은 이급하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시면 그 강사 쌤이 포도술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포도 식초 만드는 것까지 자세히 그게 될 때까지 이제 그 시점들이 있습니다.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물어보면 그때는 요렇게 요렇게 하세요. 저때 하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식초를 만들 때까지 도와드립니다. 그리고 그런 조언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괜히 만 고생 안 하면서 그걸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 만들고 나면 이제 그걸 포장을 해야 되죠. 이 포장이라는 거는 결국 병이에요. 병에 담는 건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저기 인삼 식초입니다. 인삼 식초. 제가 요새 이제 가을도 되고 뭐 또 말도 워낙 많이 하니까 목도 좀 새한 것 같고 해서 이제 제가 인삼 6년짜리 인삼 가지고 만드는 식초예요. 이제 이걸 하는데 이걸 그냥 대충 담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주 이쁜 병에 담아 놓으면 이제 더 좋죠. 그러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유인균 발효 명장쌤들이 이제 이 병은 어디서 구매하면 됩니다. 이제 어떤 병을 사세요까지 전부 다 도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포도 식초 만드는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.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시면 유인균 발효 명장쌤들이 여러분한테 또 전화를 드려가지고 자세히 안내 드릴 겁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